안녕하세요. 푸른사업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는 지인분을 만나려고 여기 지금 군산에 왔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수조들이 군산에서 지금 대학교 다니면서 물방에서 이제 고기를 키우고 계신 그 인터넷에서 깜순이라고 활동을 하고 계신 정지성님 수조예요. 오늘 이분 여기 수조랑 고기들이랑 한번 이분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여기 왔는데 우선 깜순님을 소개를 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머쓱하네요. 아, 이게 그냥 간단한 물방이 아니라 이분이 지금 대학교 2학년이신데 대학교 다니면서 지금 고기를 원래 대학교 다니면서 뭐 기숙사나 뭐 하숙방이나 원룸 이렇게 얻잖아요. 그걸 얻어놓고 고기를 이렇게 키우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분을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뵀는데 이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뵀는데 지금은 이제 성인이시고 좀 떡잎이 다른 분이긴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어디 외국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되게 어떻게 보면 심각한 수준으로 좀 진득하게 고기를 키우고 계세요. 자, 이게 지금 혼자 사시는 방인데 지금 이게 몇 자예요, 수조가? 여섯 자요. 여섯 자요? 그럼 1800? 1800에 750 수조에? 이거는 뭐 미꾸라지... 고기 밥통. 아, 고기 밥통요? 이게? 네. 아... 네, 이게 고기 밥통이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이 물고기가 폴립투스 데르에즈라는 물고기거든요. 부화하신 지 지금, 부화시키신 지가 한 두 달 정도 됐다는데, 얘들을 지금 입양하러 온 거고요. 뭐 퀄리티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 검은색 요 밴드가 많을수록 퀄리티가 좋다고 하는데, 보통 저희가 수입을 해보면은 이게 많은 애들이 드물어요. 근데 얘네는 작을 때부터 밴드도 좋고 지금 외부화감이나 이런 상태도 좋아가지고, 제가 여기 있는 애들을 지금 싹 가지러 왔어요. 혹시 고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일단 폴립테러스 중에 무늬가 제일 다양하다 보니까 매니아층도 제일 두터운 종이기도 하고요. 데르에즈가요? 네. 인도네시아에서 원래 많이 들어오는데 야생 개체들은 이제 콩고에서 들어오고 퀄리티 좋은 개체를 찾기가 힘들다 보니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브리딩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괜찮게 나왔어요. 이게 그 번식은 예를 들어 성공을 하고 안 하고가 이제 나눠지기는 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번식을 마음대로 하는 수준이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종어를 골라서 이제 크로스를 시키는 거예요. 원하는 특징을 찾게끔 번식을 하고 거기서 나온 치어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또 그걸로 번식을 하고 이렇게 개량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선별 번식이나. 근데 우리나라에서 폴립투스를 번식을 하는 게 해봤자 지금 두 명밖에 없어요. 이제 원래 제가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지금 깜순님만 번식을 하고 계시고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번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도 있기는 한데 그 선별 번식까지 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해봤자 전 세계에서도 손을 꼽죠. 그렇죠. 이제 일본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일본은 이제 시장이 죽으면서 다들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그런 걸 하던 분들은 다 나이가 있으셨는데 지금 깜수님은 지금 대학생 때부터 벌써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게 저도 이렇게 선별 번식까지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에 우리나라에 소개될 수 있는 것도 다행인 것 같고 되게 묘하네요. 이 지금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선별을 해서 번식을 하시길래 이 번식을 하시면서 혹시 뭐 목표로 하시는 거나 뭐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으신 게 따로 있으신가요? 최종 목표 디자인은 개체가 저 중간에 있는 개체 보시면은 밴드가 굉장히 두꺼운 개체가 한 마리 있잖아요. 아, 저거요? 네. 오, 얘 진짜 두껍네요. 저기서 더 두껍고 좀 더 밴드가 많은 애들 그런 걸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원하실 때 번식을 하시는 단계라 뭐 벌써 1차, 2차 이렇게 나오잖아요, 치어들이. 아마 그냥 시간만 두고 계속 도전하시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원하는 단계는 1, 2년 안에 금방 도달하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고기가 1년이면 성숙해서 번식하는 고기라 여기서 이제 밴드 종고 골라서 이제 또 키우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한 다섯 개체 정도만 남겨서 저는. 그니까요. 다섯 마리 정도만 가지고 또 키워서 번식 준비하고 그래야죠. 네, 그럼 또 1년 후에 이제 좋은 것만 모아서 번식을 하면 이제 또 좋은 것만 나올 테니까. 좋은 거 사이에서 나왔던 개체들 갖다가 번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혈통. 이 수조는 뭐죠? 투르카나산 세네갈만 들어가 있는 쌍수조. 쌍수조. 지금 여기 얼굴 빼꼼 내밀고 있는 게 지금 세네갈인가 보네요. 네. 살짝 꺼내가지고. 여기는 물이 소금기가 있어서
아, 소금기를 넣는 이유가 있나요? 얘네 산지가 투르카나인데 투르카나가 좀 소금기가 많아요. 아, 담수호수인데도 이제 염분 농도가 높다는 거죠? 네, 강이 이제 바다로 안 흘러가고 그냥 와. 진발하고 끝나는 거라. 아니 근데 이 세네갈이란 고기가 원래 좀 작거든요. 이거 반 정도 자라는데 지금 엄청 커요. 이게 약간 인지 부족하고 올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큰 고기가 아닌데 이게 지금 몇 센치 정도죠? 얘가 44cm. 44cm? 네. 세네갈이? 네. 제가 세네갈을 원래 이게 입문 고기 중에 하나라서 제가 옛날에 많이 키웠는데 이게 보통 20cm만 돼도 알을 낳거든요. 이건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겠죠 이게? 아시아에서 처음에 뽑아요.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가져올 때 몇 센치였는데요? 30 조금 넘죠. 얘가 30cm였고 뒤에 숨어있는 암컷이 35cm 정도 되고 내려왔으니까. 아 근데 그거를 지금 몇 년? 2년 됐나요? 이제 2년 됐어요. 2년 사이에? 17년 말에 내려왔습니다. 이 녹색은 얘네 알 낳으라고 지금 넣어놓으신 어선거죠? 네. 산란은 한 적이 있나요 지금? 아직 없어요. 아직이요? 네. 이게 지금 아시아에서도 번식사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전세계에 아예 없어요. 네. 이거 고기 자체가 좀 원래도 귀하고 저걸 쌍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 별로 없으니까 번식해서 또 좀 좋은 소식 좀 들렸으면 좋겠네요. 제발 좀. 야, 진짜 이렇게 고기 습성들 본격적으로 이제 신경 써가지고 키우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거든요. 진짜 대단하네요. 이런 거에서는 진짜 쟤는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고기는 몰라요? 네, 쟤는 주인이 이렇게 고생하는 걸? 주인 물긴 하고. 아, 이거는 엔드리캐리죠? 네, 야생 엔드리캐리. 이거 세 마리가 다 야생인가요? 네, 다 기니산 야생. 아, 기니산 야생. 이거 지금 번식하려고 넣어놓으신 거죠? 그죠. 와, 이 수준은 몇 자예요? 얘도 6자예요. 6자인데 폭 700. 얘는 700. 원래 엔드리가 이렇게 6자를 혼자 통으로 쓰기 힘든데 번식하려고 이렇게 넣으신 거구나. 얘네는 산란을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암놈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엔드리라는 고기가 원래 이게 이 정도면은 다 컸다고 하는데 얘는 지금 터무니없이 크거든요. 이게 암놈이라 큰 게 아니라 얘가 좀 이상하게 커요. 그래서 지금 이게 번식을 하기에 이제 저도 폴립 번식을 하니까 조합을 조금은 보는데 이게 암놈이 이렇게 큰 애가 드물어요. 그냥 폴립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에 맞는 순놈을 찾기 힘들어서 지금 두 마리를 넣으신 것 같거든요. 수컷을 원래 얘만한 애를 구할라 그래 구할라 해가지고 전 세계 있는 데를 다 뒤져봤는데 없더라고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얘가 지금 70cm 나오거든요. 아 엔드리가? 네. 뒤에 있는 애가 50 조금 넘고 얘가 한 55 정도 나올 거고 뒤에 있는 애가 얘는 45 정도 나올 거예요. 아 진짜 크네요 지금. 보면은 진짜 머리가 이만하거든요. 제 손이 작은 편이긴 해도 커요. 이 고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서 이제 번식을 하다 보면 플래티넘이라 그래서 하얀 애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한번 직접 뽑아서 키워보고 싶어서 번식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야 보통은 사서 땡인데 키워보고 싶다고 해서 직접 뽑을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살 돈이 없거든요. 아, 마음이 아프게도. 이 수조가 여기 이제 메인 수조인 거잖아요. 깜수님이 네. 키우시는 고기들 여기서 좀 유독 애착이 가는 고기가 있나요 혹시? 저기 하얀 애, 하얀색 드레이즈 있잖아요. 얘 뒤에 있는 애요? 네. 얘는 뭐 이유가 뭔가요? 이 수조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네요. 아, 가장 오래된 애? 네. 몇 년 정도 됐는데요? 힐링아쿠아 오픈 날에 사왔어요. 아, 6년? 네, 6년. 아, 기억나는 거 아니에요. 두 마리 있는 것 중에 한 마리 골라달라 그래가지고 저거부터 데려온 건데 그때 당시만 해도 데레이즈 저렇게 밴드 있는 애들이 없었거든요. 중학생 때 아니에요? 그때 중학생이었나? 초등학생이었나? 중학생 때였군요. 애착이 갈 수밖에 없겠네요. 와 근데 이거 데레이즈들이 진짜 커요. 이 수조에 이 데레이즈라는 폴립이 되게 많아요. 이게 보면은 그 폴립트루스 중에서 밴드가 되게 다양해가지고 매니아층이 많은 곡인데 입문용 곡이면서도 좋은 퀄리티 찾으려면은 매니아 좀 오래 활동한 매니아분들도 이제 못 구하는 곡이거든요. 좋은 퀄리티를. 근데 정말 많아요. 보시면은 저 검은 바가 있는 게 데레이즈인데 수조의 거의 절반이 데레이즈인 것 같아요. 20마리 넘을 거예요 지금. 아 마리수가요? 네. 근데 지금 네 입양을 하면 두 번 중에 한 번은 데레이즈였어가지고. 유독 애착이 강하시겠어요 데레이즈랑 고기에. 데레이즈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아 이 고기 입문 자체를. 네 폴립 자체를 데레이즈로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이 고기 번식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번식을 하는 이유나 뭐 이런 것들 혹시 좀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냥 브리딩을 하는 이유요? 네, 뭐 그런 거요. 그냥 이쁜 거 키우고 싶은데 구하기가 힘드니까 만들어야죠. 아, 구할 수 없으니까 내가 만든다? 네. 역시. 역시 진짜들의 마인드네요. 와, 근데 얘네도 이게 제가 이거 트리니티 스포티드가라고 해서 이거 올해 초인가요? 이거 작년에. 작년에? 자, 작년에 이걸 요만할 때 번식을 해가지고 그 키우시라고 한번 판 적이 있어요. 이거 한번 키워보시라고. 이게 좀 귀했을 텐데. 근데 지금 엄청 많이 컸거든요. 제가 오늘 얘를 입양하러 온 건데 뭐 많이 컸다고 해서 뭐 그래 많이 크긴 했을 텐데 이 생각으로 왔는데 지금 생각보다 많이 자랐어요. 훨씬 건강한 상태고 이거 제가 부화해서 제가 키운 애들보다 큰 것 같거든요. 얘네는 지금 뭐 관리를 어떻게 하신 건가요? 하루 이틀에 한 번씩 먹이 주고 일주일에 한 번 물 갈아주고요. 2주에 한 번씩 여과성 청소해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여과제 그냥 다 뒤집어가지고 청소 한 번씩 하고요. 생각날 때마다 저 모래 한 번씩 뒤집고. 진짜 엄청 정성으로 키우셨네요. 지금 저기 하트 무늬 보이는데 기분 탓입니까 이거? 하트 잘 모르죠. 아. 주신 분이 알겠죠 뭐. 아 그래요? 이 고기들 공부하는데 혹시 하루에 뭐 꾸준히 뭐 시간을 들이거나 하고 계신가요? 눈 떠 있을 때는. 아 그냥 눈 떠 있을 때는. 공부는 보통 어떤 걸로 하시죠? 그냥 PC베이스 많이 보고 구글도 많이 보고 얘네 자체를 보고 공부하는 것도 많고 그렇죠 뭐. 뭐가 제일 도움이 되나요? 얘네 그냥 직접 보고 하는 게 제일. 아 그냥 보고 네. 탐구를 하는 걸로? 네. 어. 아니면 뭐 전공이 이쪽이니까 궁금한 거 생기면은 학교에서 물어봐도 되는데 여기서 해결될 때가 제일 많아요. 그냥 수조에서. 학교 다닐 맛은 나겠네요. 그죠 뭐. 그쵸. 진짜 좋아하는 일을 또 전공으로 배우니까. 네 이제부터 얘네 먹이 먹는 걸 한번 찍어볼 건데요. 얘네 먹이는 어떤 걸 주시는 거죠? 미꾸라지에다가 이제 비타민제, 소화제, 성장제 뭐 그런 거 섞어가지고 급여를 하는데. 아 얘가 왜 이렇게 축 젖어 있나 했더니 네. 비타민제랑 이런 게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지금 젖어 있는 거는 간장제 때문에. 간장제랑 이제 뿌리고 나니까 미꾸라지에서 물 나오는 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거 들어가면 물 되게 많이 탁해질 거예요. 비타민제 때문에. 근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먹이를 매일 이렇게 비타민제를 섞어서 주시는 건가요? 그죠? 이틀에 한 번 주는데 줄 때마다 이렇게 섞어서 주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역학습이 많은 거구나. 이거 얼마나 걸리세요? 쓰시는데? 한 3개월? 3개월 안 걸릴 거야. 원래 이거 두 배 이것보다 부피로 두 배만한 노를 두 개씩 사는데 얼마 못 가더라고요. 이것도 쓰다가 지금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원래 이제 먹이에다가 비타민제를 섞어서 주는 게 좋은 거는 다들 알고 있는데 물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고기한테는 분명히 좋아요. 근데 물 관리가 귀찮으니까 보통 안 주시는데 이분은 그냥 비타민제를 우선 당연히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물 관리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물이 금방 이렇게 탁해졌죠. 근데 고기 상태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져요. 발색이 다르거든요. 지금 대충 봐도 고기들이 먹이나 뭐 먹이 활동이나 이런 걸 굉장히 잘했다는 느낌이 나요. 진짜 되게 특이한 모습 같아요. 이렇게 고기에 빠져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 할 일 하면서 브리딩도 하고 또 누구한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손을 안 벌리고 번식한 고기나 수족관 일하면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크게 벌려놓은 게 이게 지금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2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2년 전에는 이게 위로 올라간 게 없었죠. 예, 근데 지금 이해도 없었고. 다 자력으로 고기 쪽에서만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원래 영어를 안 하셨는데 영어를 전혀 안 하셨는데 이런 고기들 이거 고기 직접 수입하겠다고 영어 공부하시더니 직접 수입 한번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수족관에서 수입 대행 같은 거, 무역 같은 거, 업무 그냥 집에서 보시는 알바도 하시거든요. 그냥 제가 오늘 와서 이렇게 굳이 찍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아 나도 이쪽 업종으로 오고 싶은데 물고기 키우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거를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동물 관련된 일, 물고기 관련된 일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한테 좀 되게 좋은 자극이 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는 거고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정말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이쪽. 아, 조심하세요. 네, 그 뼈에 새겨야 될 말씀 같고요. 심지어 더한 게 아직 안 찍으신 수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어디? 목해릅니다. 네, 여기도 지금 폴립터스들이 있는데 얘들은 뭐죠?
이건 폴리테르스 뭐 캐름뱀베라 그래가지고 폴리테르스 중에 제일 소형이면서 이제 가장 분류학적으로 특이한 위치에 있는 종이에요 얘네가. 어떤 식으로요? 근데 얘네 이게 지금 완전히 다 자란 거죠? 네. 이것도 번식하려고 빼놓으신 건가요? 네, 여기서 한번 번식을 해보려고 이제 데레지나 그런 애들 다 나가고 나면은 그냥 그 수조를 다 얘네로 채워놓고 번식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요. 굉장히 기대되네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번식이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완벽하게? 아직 없어요. 아직 없죠. 저도 얘네 페어링까지만 확인을 하고 산란은 못 봤어요. 이거 진짜 기대되네요. 이게 생각보다 고가 어종이거든요. 사이즈도 작게 자라서 키우실 분들이 되게 많은데 비싸다 보니까 이제 보통 취급을 못해요. 굉장히 매력적인 고기인데 근데 번식을 하시면은 마리수도 많이 나올 거고 보급화가 될 거라 진짜 그거 하나만으로도 좀 다른 매니아 분들한테 되게 좋은 소식일 것 같네요. 아니 진짜 폴립토스라는 어종을 거의 다 키우고 계신 것 같아요. 두 종 빼고 다 있어요. 네, 그 두 종은 뭐 우리나라에 아예 안 들어온 건가요? 아니요, 튜젤시랑 안솔기라는 종이 있는데 그 종도 키우다 죽었죠. 아, 그 신지윤님이라고 박제 만드는 그분한테 가 있어요 지금. 네, 시간이 없어서 밖에는 안 찍을 건데 지금 밖에도 바빠지가 않거든요. 밖에는 메다카 키우는데 송사리. 아, 메다카 송사리. 네. 햇빛 받아야 되니까. 네. 야, 진짜 알차게 쓰네요. 저기는 알찬 정도가 아니죠. 아, 지금 여기 불킨가요? 네. 여기 보면은 저 큰 수조는 메다카 치어 키우는 수조인데. 아니 이게 뭐야. 미안합니다. 와, 저 치어 키우는 수조는 일부러 효모를 풀어가지고 드라이 이스트 있잖아요 그거 풀어가지고 물벼룩 배양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치어 풀어놓고 키우고 있고요. 야, 진짜네요. 이건 뭐 뱀이에요? 뱀도 있어요. 아, 뱀도 있어요? 10살 얘는. 10살짜리 뱀? 네. 아, 저기 얼굴 보이네. 야, 나와봐. 나 그럼 나와요? 뭐 고민하다 나와요. 아, 고민은 왜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서 한 저러고 30초 멍 때리다가 맨날 그러다 나오더라고요. 야, 지금 이게 커요. 아니 이게 사람 사는 곳이냐고요? 이거. 오. 얘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키운 애라. 안 물어요? 1학년은 아니구나. 얘 4학년 때쯤부터 키워가지고 전 안 물어요. 그럼 난 문단 얘기잖아. 있죠, 저리 가요 빨리. 저리 가. 나름 있고요. 저리 가라니까. 콘스네이크 중에 크게 큰 편이라 얘는 나이가 많아도 느낌 되게 좋아요. 만족적이고. 오, 한 0.8 호주페어다. 여름에는 그냥 손에 갖고 있을 만해요. 시원해가지고. 와. 얘 데려올 때만 해도 이게 노멀이거든요. 모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저렴한 노멀인데 노멀도 비싸가지고 그때 당시에 돈이 없으니까 초등학생이니까 어린이날이었나? 크리스마스였나? 그걸로 이벤트를 한 거예요 샵에서. 그때 세일하길래 데려왔어요. 아직도 살고 있고. 4학년 때부터 키웠으니까 딱 10살이었고요. 세상 느끼지만 진짜 동물에 미쳐 있네요. 전반적으로 이게 동물 생물에 남다른 것 같아요. 또 편한 건 집에 있어서. 아, 깜순이. 깜순이. 네, 지금까지 요 깜순이님 그 대학교 생활 하시면서 물고기 키우고 계신 물방경 원룸에서 지금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네, 그냥 예전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국내에도 이렇게 하나에 미쳐가지고 이쪽만 파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분도 계시다.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그냥 동물이 좋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분도 계시다는 걸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모쪼록 되게 갑작스럽게 찾아왔는데 영상 찍는 거 허락해주신 깜순이님 감사하고요. 근데 왜 이렇게 뱀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원래 그래요. 아, 그래요? 재밌다고 그렇죠. 아무튼 오늘 영상 촬영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뭐 할 말이 딱히 없네. 알았어요. 네, 아무튼 오늘 영상 깜순이님 탐방기였고요.
이거 이어가지고 또 다른 영상 하나 찍을 건데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빨리 집어넣어. 도망갈 것 같아.